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뭐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침묵 깬 추장관 정면 돌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그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등 그 최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처음으로 그 공개 사과를 했어요. 예, 다만 아들의 군 복무 문제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관련 절차를 어기진 않았다라고 해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자신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결국 청와대를 비롯한 이 여권 핵심부가 추 장관을 경질해라라는 이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이번 의혹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당장 야당 국민의힘은 이 추 장관이 사실상 검찰에게 이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라 라는 이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답정너라는 거죠. 예. 내가 이미 답을 정했다. 네, 무혐의니까 너는 그렇게 대답해라. 라면서 이제 야당 측 입장은 이제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이제 그동안 아들에 대한 의혹이 나올 때면은 이를 이제 적극 부인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 사과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추 장관이 단순히 부인해 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불쾌하다라는 기분을 여과 없이 보였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소설 쓰시네 발언이었죠. 하지만 이제 실제 추 장관 측 보좌관이 아들의 군대 휴가와 관련해서 이제 부대 측에 전화를 했다라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상황이 좀 반전이 됐는데요. 추 장관 측은 그동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신중 모드로 이제는 돌입을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이제는 공개 검증대에서 철저히 이제는 그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이 사안이 좀 이제는 좀 확대가 된 건데요. 이후 추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의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모 대령이 이제는 통역반 선발과 자대 배치에 대해 추 장관 측에서 청탁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고 또 추 장관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의혹에 대한 이제 국방부 문건까지 공개가 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가 된 것입니다. 자, 악화됐는데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지난 10일이었죠. 그 추 장관의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군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참고 자료를 또 그 배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내놓기 전에 항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방부 차관 등이 당정 협의를 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협의를 미리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그 전에? 예. 아, 그래요? 예. 해당 뉴스에 따르면은 또 당정 협의 결과로 국방부의 이 발표용 참고 자료가 최종 작성이 됐다고 이제는 군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제는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일단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한 상태지만 아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방부의 이런 참고 자료 배포와는 별도로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물론 소위 권력자인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일반인이라면 쉽게 하지 못할 이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연장이 되었냐라는 소위 특혜성 시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다 할지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 남아있지 않다. 곧 행정 절차상 오류에 있을 수 있다고 해 논란의 여지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통일병 선발, 자대배치 청탁과 관련된 이제는 그런 청탁 의혹이고요. 특히 이제는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국방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특히 이 사건에 대한 그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그 부적절한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에 또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 것도 같아요. 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공세는 야당의 군제 미필자가 많아서 그런 거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 의원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약 3배 이상 병역 면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좀 역풍을 맞았고요. 네. 이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인데요. 소위 메시지가 불리하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는 이제 특유의 습관을 이제 충실히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은 좀 여론이 워낙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제 메시지 자체에 집중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역풍을 맞은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 우상 의원이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제 카투사 출신의 국민들에게 큰 반발을 받고 재빨리 사과를 한 예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당 이제 정청래 의원도 아,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도 예. 이제는 식당 가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왜 청탁이냐? 이게 민원이지. 라는 식의 이제는 얘기를 해서 추장관을 비호했지만 여론의 반응이 차가웠고요. 그리고 최 의원 아들 측 이제 변호사의 발언도 문제가 됐는데요. 한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이상이다. 서열이라든지 권력상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건 외압이 아니라 미담이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추 장관의 침묵과 함께 이 민주당 차원의 이 전방위적 방어가 오히려 의혹의 불길을 잡기는커녕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특히 추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이제 추석날 가족 친지들이 모여 이제 이야깃거리가 돼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자 추 장관 측에서 마냥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공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의혹을 제기했던 그 당직사병, 그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그 민주당 황희 의원도 어제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죠. 예, 실명 공개도 문제였지만요. 황 의원의 표현도 좀 문제가 됐는데요. 네. 황 의원은 지금은 이제 일반 국민이 됐죠. 이 해당 병사에 대해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해서 단독범이라는 소위 형사 범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의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로 규정을 한 것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좀 이거 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황 의원은 문제라는 표현을 수정하고 사과를 한 것인데요. 좀 이게 좀 이번 논란에서 좀 이상한 것은 이 의혹을 두고 막상 당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이외에 제3자들이 자꾸 당사자를 보호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는 국회에서 이제는 자당의 이익을 위해 던지는 말과 행동이 아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부터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또 추장관 뉴스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데요. 이 대정부 질문이 추 장관은 첫날인 오늘 정치 분야와 마지막 날인 17일 교육, 사회, 문화부 분야에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추 장관이 대정부 질문 출석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일단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이 뭐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필리핀 누리꾼 반환 운동입니다. 최근에 이제 필리핀 누리꾼 사이에서 이른바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그 반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필리핀 인플루언서죠? 그 벨라포치가 공유한 그 댄스 영상이 그 발단이라고 해요. 뭐 간단하게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벨라포치는 이제 틱톡에서 1700만 명, 인스타그램에서 247만 명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스타입니다. 그런 벨라포치가 틱톡에 공유한 영상에서 자신의 팔에 문신을 한그 영상을 잠깐 짧게 내보였는데요. 예. 이 문신이 붉은 심장에서 16개의 관절이 뻗어나가는 모양인데 이게 마치 우길기를 연상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강력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치도 즉각 사과는 했어요. 심지어 이제 문신을 제거하기 위한 일정을 잡았다 이러면서 이제 용서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예, 그런데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네티즌들이 좀 엉뚱하다기보다 부적절하게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공격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을 가르쳐 가난한 나라다, 못 배운 나라다, 키 작은 민족이다, 명청하다, 못생겼다라는 댓글을 단 것인데요. 이에 필리핀 누리꾼들이 소위 한국 캔슬 코리아, 한국 취소해라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한국인들을 비난한 것이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는 우리나라 태극기를 훼손하는 일도 벌어질 정도로 반한 정서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네티즌들도 Sorry to Filipinos,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분들에게 사과합니다라는 그런 해시태그를 달고 한국인들의 인종차별 발언에 사과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해요. 예, 그 사실 필리핀은 우리나라 이제는 드라마 K-팝의 인기가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따뜻한 기후,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체류비로 어학연수지로 필리핀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필리핀은 한국 전쟁에서 아시아 국가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피부색, 종교, 국적으로 차별하고 폄하하는 건안 됩니다. 이번에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오히려 제가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죠. 네. 참 이런 일은 또 오해가 계속 쌓일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진화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